정부가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외국인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당진 지역 농가 두 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해당 과수원에서 매몰 작업을 실시하고 주변 농가 정밀 예찰에 나섰습니다. 당진시가 관광 활성화와 보육환경 개선 방안 추진에 나섭니다. 다음 달 합덕 연꽃 축제를 개최하고 민간 초등돌봄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하루 평균 15건에 달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충남 뉴스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청양군에서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유치를 통해 지역 일손 문제 등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바로 청양입니다. 지난달 기준 청양군 인구는 2만 9천 명. 이 중 40%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 정부가 인구 감소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5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는 겁니다. 청양과 예산 등 지역에서 시행되고 제조업과 농업,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관내 기업의 그 인력난 해소와 그리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지만 사업 신청률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청양군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모두 28명, 현재까지 8명이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청양군은 지역 대학인 충남 도립대에 유학생이 없다 보니 외국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이제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충남도에서 이제 도립대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향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를 하면 이 비자 사업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청양군은 충남도와 도립대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 여기에 대상자의 비자 발급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지자체와 지역 대학과의 협업 등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심각한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임희정입니다. 당진에서 과수화상병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신평면과 순성면에 위치한 사과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두 과수원 모두 부분 매몰 작업을 완료했으며 당진시는 확산 차단을 위해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사과와 배 전체 농가에 생석회와 과수화상병 예방 4차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병에 걸린 나무는 모두 폐기해야 하며 사과와 배 등 화상병에 취약한 작물은 2년 동안 심지 못합니다. 당진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 활성화와 보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합덕 연꽃축제를 개최하고 민간 초등돌봄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인데요.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합덕 연꽃축제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합덕 제1원에서 개최됩니다. 21일 개막식과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22일 각종 공연과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개장입니다. 돌아오는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애목마을 해수욕장과 난지도 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멀리 가지 않아도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장 전까지 해수욕장 편의시설과 구조 장비를 확충하고 점검을 착실히 하여 더욱더 안전하고 사랑받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꾸준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전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였고 올해 3월에 동부 1차 아파트 단지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500여 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내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운영 초동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시 차원의 돌봄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에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1개소를 모집하여 올해 3월부터 200여 명 규모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중에도 돌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시설로 설치 운영하여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와 충남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다음 달 13일까지 충남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을 모집합니다. 충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조혜란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충남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이 어떤 건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남도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은 지난 4월 수립한 제1차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의 원동력을 높이고 연중 지속 가능한 도민주도형 탄소중립 실천 확산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줄여서 탄생단이라고 칭하는데요. 탄생단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활동사항을 브이로그 등으로 제작해 누리소통망 등에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탄소중립 생활실천단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걸까요? 네,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도내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도민 공동체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100개 실천단을 모집할 계획으로 탄소중립 실천 역량이 있는 기관, 단체는 우대할 예정입니다. 탄생단으로 선정되면 오늘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각 기반별 특성과 활동에 기반한 탄소중립 실천에 나서고 도는 연말마다 우수사례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ccnsc22@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되고 최종 선정 발표는 다음 달 말 발대식은 7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탄소중립 생활실천단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도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이 일회성이 아닌 일상생활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기반 안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충남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는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도민 맞춤의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일상생활 속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기후환경정책과 조혜란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자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음주 단속을 통해 모두 2,100여 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도로 건물을 통해 음주운전을 적발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충남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4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8% 줄었고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는 20% 줄었습니다. 경찰은 시간과 요일,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철근 등 철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의 한 사업장에 보관된 80만 원 상당의 철근을 몰래 가져가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철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의 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당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4건의 절도 범죄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휴일 오후 등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철재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 아이갓 에브리싱이 당진시청에 문을 열었습니다. 28일 열린 개소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김덕주 당진시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카페에는 중증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2명이 함께 근무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청소년 아침밥 나눔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습니다. 행사에는 최재구 예산군수와 강승규, 홍성예산 국회의원 당선인 등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밥차 봉사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는 예산구와 삽교구 등 지역 내 학교 7곳을 돌며 청소년에게 아침밥 나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귀농귀촌인 유치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 7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서초구에서 열리는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귀농귀촌인 유치와 농촌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부스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청년 정책과 농산물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지역 내 우수 농수산식품의 동남아 수출길 확대를 위해 나섭니다. 충남도는 전영식 정무부지사가 28일부터 3박 4일간 태국 방콕 식품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지사는 전시회에 참여해 태국 나바탄사와 스마트팜 농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예 농산물 수입 유통과 충남산 딸기 우선 수입 등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충남도 내 28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예산군이 덕산온천 황토길을 조성했습니다. 예산군은 기존 잣나무길 산책로에 황토길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천수를 이용한 안개 분사시설과 세족시설을 설치해 타시군과 차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산군은 산책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산책로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안심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지역 내 조림지를 대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양군은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165만 제곱미터 규모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나무 가지치기와 솎아주기 작업 등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작업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GS-EPS가 당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GS-EPS가 고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마련했으며 임직원들과 기업이 금액을 1대1로 매칭해 5천만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당진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운데 5개 가구를 선정해 각각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